올 한해를 규정짓는 말로 나노 사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나노, 10억분의 1미터를 가리킬 정도로 작은 단위를 이야기합니다. 극단적인 개인화, 그렇게 조각조각 각자로 쪼개질 거란 얘기입니다. 하지만 그러한 전망이 맞더라도 한때의 경향성이라는 건 미루어 짐작 가능합니다.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정과 직장, 학교와 같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변화를 쫓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